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독립성은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성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독립성은 데이터 인디펜던시라고 표현하고요. 계층 간의 종속을 탈피하겠다라는 의미로 독립성이라는 걸 만들었고, 데이터 독립성하게 되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위 단계의 내용을 추상화하고, 하위 단계의 내용을 상위 단계에서는 추상화, 상위 단계를 추상화하는 거고, 상위 단계에서는 그 하위 단계의 세부상을 숨기는 기법입니다. 사후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아키텍처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원형 프로그램에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성질이고, DBMS 공격적인 목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에 종속된 누가?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이터 독립성의 종류는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있고, 논리적 독립성은 논리적으로 독립됐다는 의미겠죠. 물리적 독립성은 물리적으로 독립됐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을 하더라도 계층간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물리적 독립성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그 상위 계층, 즉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보면 논리적 독립성은 한 개의 데이터 구조가 N개의 응용 프로그램 매핑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구조겠네요. 한 개의 데이터 구조. 한 개의 데이터 구조가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환 또는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구조 하나를 논리적으로 설계하면 여러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가 있고,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부 다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뷰, 사용자 뷰로 만들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주로 논리적 독립성이 확보가 되고, 물리적 독립성은 한 개의 논리적 구조가 N개의 물리적 구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구조죠. 이거 뭐죠? 데이터 모델링 설계를 하면 그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양하게 변환이 가능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층 간에 이제 그 구조를 변경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데이터 독립성은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나와도 또는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라고 나와도 그것이 데이터 독립성과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가 같은 의미로 우리가 기술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는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외부 스키마와 키워드입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와 개념 사이에는 외부 개념 사상과 관련된 논리적 독립성. 내부에는 개념과 내부 사상을 반영한 물리적 독립성. 그래서 이두 개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개념 사상, 개념 내부 사상. 외부 개념 사상은 논리적 독립성, 개념 내부 사상은 물리적 독립성. 그래서 논리적 독립성에는 사용자 뷰 일관성과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논리적 구조와 같은 것들이 있고, 물리적 독립성은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리적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자, 안시스파크의 3계층 구조는 크게 보면 구성 요소가 총 5개예요. 2개의 사상과 3개의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이 그림에 나타나요. 세 개의 스키마와 두 개의 사상. 이해가시죠? 두 개의 사상. 그래서 이거를 답을 쓸 때,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스키마로 표현하시고,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은 사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외부 개념 사상, 개념 내부 사상이고, 외부 개념 사상에는 논리적 독립성이 있고, 개념 내부 사상에는 물리적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논리적 독립성의 키워드는
키워드는 사용자 뷰 일관성과 데이터 모델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개념 내부 사상에는 그 물리적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 개념 사상과 내부 개념 사상, 그 다음에 외부 개념과 개념 내부 사상에 대해서 논리적 동일성과 물리적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스키마에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나눌 수가 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에서 뷰를 바라보는 걸 말하고,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규칙, 이때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전체의 의미입니다. 전체의 의미.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규칙을 표현하는 거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넘어오면 외부 스키마는 개념적 모델이고,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 모델로 넘어오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모델로 넘어옵니다. 요렇게 이제 매핑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이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통합적인 관점이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아시스박의 3계층 구조인 두 개의 사상과 세 개의 스키마, 이게 이제 데이터 독립성과 연결돼서 구성요소로서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